야니입니다. 도박이 재밌는 타워 디펜스 호박습. 이번엔 조금 슬픈 신버전이 나왔는데요. 신버전의 가장 두드러진 캐릭은 바로 말과 새인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디지몬 캐릭터들이었죠. 타워의 스킨이 바뀐 신버전이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디지몬은 죽었어. 자, 그럼 호박습 디펜스 출발. 자, 도박하고 바로 타워 지으면서 갈게요. 이거 뭐냐면은 건축지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타워들이 보시면 이 닥타워가 나왔죠. 이 닥타워 D&D의 여파로, 예, 이 닥타워가 원래는 누구였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예, 닥타워가 아마 갈매기랑 백마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말이랑 새로 바뀌었거든요. 워그레이몬이랑 그리고 하나 아구몬이랑 하나 그거였어요. 파피몬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해가지고 한번 보러 왔습니다. 백마 페가수스. 오, 페가수스 스킬은 똑같아요. 페가수스 멋있는데? 뭐야 이거 페가수스. 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이 집 뭐야 근데. 아니 이 집 무슨 다 건축지를 몇 번 하고 타워 짓는 거야. 아니 나갔다. 아니 건축지를 적당히 해야지. 건축지를 얼마나 한 거야. 일단은 건축지 저도 이따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 상건지까지 올렸어요. 보통 난이도라서 즐게 할게요. 네, 즐게. 박지훈 테크트리 왜 이렇게 잘 나와? 너무 잘 나오는데? 야 잠깐, 나도 상건지라서 나도 가나? 안 되겠지? 일단은 잘 잡아줍시다. 이거 괜찮을 거야.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잡지, 잘 잡지. 이게 잘 잡고 있어요. 테크트리만 3개 나왔다. 와, 미쳤다 근데. 테크트리만 3개 나와. 방어봤다. 여기다까지. 페널티인가요? 일단은 헤더타워 갖고. 불편할 만하네요. 오케이, 천천히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구경 좀 한번 해볼까? 오, 타워나저라고. 방어포탑. 일단은 합치는 게 맞거든? 지금 일단 합쳐가지고 이 발리스타가 초반에 주셨잖아요? 발리스타부터 올려서 갈게요. 오, 가보자 가보자. 비행선. 그리고 이번에 듣기로는 좀 있으면은 패치가 되는 게 공룡들 패치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패치 언제 되냐? 공룡 타워가 모일 때마다 공룡도 10% 증가한다. 최대치 15%입니다. 그 공룡들 모아가지고 깨는 메타도 이제 생겼거든요? 공룡 패시브 때문에.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갈게. 디지몬 모델 다 뺐어요. 그거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디지몬 모델 다 빼셨습니다. 건축지 4단계까지 올렸고요. 얼마 전에 듣기로는 리그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회까지. 호박수 확실히 저기야. 잘 나가. 근데 지금 보니까 뭐야, 도박 열심히 해야지. 오늘 도박판이다. 도박판 타워 들어가고. 망아지 나왔다. 나왔어요 망아지. 바로 가보자. 이거 일단 테크트리 잘 올리면 되겠죠. 근데 먼저 헌트리스 이거 올려가지고 그것도 봐야 돼. 제가 이거 일부러 건축지 4단계까지 올렸는데, 건축지 올리면은 더 높은 등급의 타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게 아직 1단계가 높긴 한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노리고 빨리 간 건데, 건축지 빨리 올린 이유가. 2단계 한번 나오면 일단 발리스타 나오면 좀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것만 나와도 좋습니다. 일단은 페가수스 가서 게임 잘 해보자. 타워 들어가고. 오케이, 3단계 좋아요. 이상의 불 멀티샷이죠. 너무 좋고요. 타워 한번 더 들어갑니다. 가자. 박제고블린. 박제고블린을 되게 많이 주는구나. 일단 테크트리가 갑자기 너무 잘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상하다? 피해량. 순간적으로 피해량 다 30%여가지고 기본적으로 30% 주는 줄 알았네. 그건 아니고요. 이거 피해량이 근데 이제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는데,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다 피해량이 있는 애들로 나왔지? 원래는 저렇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없잖아요? 피해량 있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요,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뀌었나 했어. 패치되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타워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용암잔에 좋죠. 용암잔에 좋고. 뭘 또 사기해요, 또 이거. 난 용암자는 좋고. 트롤헤드 헌터 1단계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1단계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일단은 빨리 발리스타 올려야 될 텐데 그럼 트롤레드 헌터 올려가지고 발리스타 바로 올려버리자. 적을 깨트는 볼트 발사하는 거 방어무시 피해고 용암잔에는 기본적으로 아껴야 되죠. 공격 적중시 대상 현재체로 6% 이게 복스 나중에 잡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요건 아껴줄게요. 빨간이스 당연히 아끼고 건축지 두 번을 넣어줍니다. 가자. 예, 보통 난이도기 때문에 아주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도박 해가지고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도박 많이 해야지. 페가수스 근데 이펙트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쵸 이펙트가 어떨지 궁금해요. 펭귄이 돼? 무슨 갈매기에서 갑자기 펭귄이 되냐? 아 그 네이버로 펭귄으로 했다. 왜냐면은 냉동 있잖아 얼리는 거 있어가지고. 오오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하셨구나. 오케이 그런트 들어갔고 일단은 이제 6단계거든요 건축지에서 1단계 40% 2단계 40% 3단계 20%입니다 왜 이렇게 리얼하게 생겼냐. 원래 리얼해요 원래.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구울 나왔고 테크트리가 되게 잘 나온다. 근데 발리니스타는 꿰뚫는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컨트롤 좀 해주면 좀 더 딜이 잘 나옵니다. 꿰뚫릴 수 있게 공격을 해주면은 20에다가 초반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저런 업적각을 빠르게 보긴 힘들 것 같거든. 타워 하나 더 넣고 2단계 나왔고 이거 다음 보스까지 잡힐 스펙인가? 건축질 슬슬 더 올려볼게요. 네. 나는 바로바로 공격해주고 좋아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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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좋아 좋아. 확실히 평안하구만. 다른 분들 좀 볼까요? 이 2단계 파티네? 여기 인드라 나왔고 오 배 좋은데? 어, 여기도 배 잘 나오나요? 올빼미 올빼미 뭐가 이거 근데 얘 볼 때마다 웃기냐? 여기 용암자네 두 개? 어, 말 여기 백마도 있네. 오케이 나도 빨리 저 백마 해가지고 얻어야지. 1단계 좀 나와라. 물골렘 일단 물골렘 좋죠? 적 느려지게 하는 거니까 물골렘 잘 나왔고요. 생각보다 1단계가 잘 안 나와. 그 테크트리 빼고 잘 안 나오거든. 나도 조금 애매하구나. 1단계 업적은 솔직히 거의 깨기 힘들거든. 초반에 엄청 강 나오는 거 아니면? 1단계 업적은 못 깰 것 같고 건축지 더 올릴게요. 건축지 더 올려서 가자. 8단계까지 올립시다. 8단계 올리면은 슬로우가 있으니까 일단 올리는 건데 보스 걱정 없으니까 이게 자 어 3단계가 25% 확률이에요. 이제 훨씬 더 높죠. 깨트리는 볼트 발사 좀 해주고 좋아요. 잘 공격해 잘 공격해. 여기 공격해주고 아 나는 이거 리포지드 해놨는데 지금 그래픽이 지금 저기구나. 그냥 클래식이구나 지금 보니까. 한번 리포지드 그래픽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하면은 리포지드 그래픽을 한번 봐야겠다. 그쵸 망아지랑 이거 다 페가수스도 리포지드 그래픽 아니야 이거는 똑같을 거야. 이건 똑같은데 펭귄이랑 이런 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백마 이런 건 그래서 이따가 다음에는 기회 되면 그걸로 봅시다. 일단은 타워 보스 잡히지. 어 보스 조금 딜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일단 타워 넣어주고 나이터 1단계 좀 나오나요? 쓸만한 것들? 오케이 이거 사라만다 만약에 하나만 더 나오면은 저는 2단계 업적 깨져요. 테크트리 제외하고 일단은 2단계 타워 요거 이거 이거 사라만다 하나 더 나오면은 일단은 1단계 테크트리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될 것 같고 타워 하나 더 지어줍니다. 이상의 풀 3단계 이상의 풀 하타 하나 더 지어주고
둘. 테크트리 너무 잘 나온다, 이상하게. 테크트리 좀 잘 나와가지고. 하나, 두 개 있지. 굴을 그냥 하나 먹어버리자, 이거. 굴. 아깝긴 한데, 먹어버릴게요. 이게 메탈 그레이몬이잖아. 그런트 먹어버리고. 어? 백마 3단계 스킬 없네? 아, 스킬. 잠깐 보자. 기존 공격처럼 스프리딘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스프리딘 같아요.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 기존 그, 워그레이몬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스킨만 업한 게 확실한가 봐. 그러면 이거, 얘는, 이것도 그냥 딱, 이펙트는 똑같으려나? 누드김밥 나왔고. 오케이. 3단계 모으는 것도 금방 되겠는데? 3단계 좀 많이 나와서 좀 여유가 생기네요. 오메가몬 좀 빨리 올라갈수록 좋을 것 같다. 근데 15보스가 되게 어렵잖아요. 15라운드 보스가. 그것만 좀 잘 보고 가보자. 번개돌이 나왔고. 여기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어, 잠깐만, 이 집? 건축길 올리고 계신가? 일단 벌써? 보라님은 벌써 넘어갔네? 나도 건축길 더 올려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볼게요. 네, 타워 이따 하나 더 들어가고. 어, 용암자네요. 좋아요. 용암자네 두 개. 이런 보스 걱정 없겠다. 건축지 올릴게요. 용암자네가 입구에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보스가 살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축지 올려서 갑시다. 풀건질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빨간이 있으면 우리 다섯 개 모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딨어? 인내 열매. 어디서 이제 파란이 있어 받는 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려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무로 바꿔놔. 저거 나쁘다니까 저거 노려줄 거고. 일단 건축지를 한번 올리고. 3단계가 끝이에요. 10단계가 끝이에요. 10단계 끝이고 도박으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도박하긴 할 거니까 그때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번 라운드 끝나면 바로 올라가면 되죠. 10단계 올렸습니다. 1단계 20%, 2단계 50%, 3단계가 30%. 도박하는 거 15원이지. 오케이. 도박해가지고 잘 불려서 가야지. 다음 라운드 라인이고 그 다음에 보스잖아. 일단은 업적이 미션이 하나씩 좀 깨지면 좋겠거든요. 이게 임무가 이게 다 깨져야 되게 좋아요. 하나씩 깨져야 이제 좀 스노볼이 좀 굴러가기 때문에 슬슬 하나둘씩 깨지면 좋겠습니다. 오! 누드김밥 3단계 잘 나온다. 3단계 30% 확률이라 이제 확실히 잘 나오네요. 3단계 몇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있고 타 하나 더 짓고 작업 완료. 아처 테크트리 엄청 나오네 진짜. 테크트리는 진짜 엄청 나오네요. 아처 먹어버리자. 그리고 합치면은 갈매기 3단계 4개 있고. 갈매기 공격하는 거. 갈매기는 공격하는 모션도 없는데? 어, 붙어있는데? 보니까 얘가 이게 공격하는 모션인가? 어, 아 저게 공격하는 모션이구나. 공격하는 모션이 되게 귀엽네. 어, 가만히 쭉 그냥 서있는 느낌이네. 이게 슬로우가 있고 용암자네가 있어서 보스 될 거라는 판단이었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합쳐야 돼. 선인장 릴리몬. 원래 릴리몬이었죠 이거. 냉동 상태에 저기 22 추가 피해. 방어무시 피해입니다. 선인장 뭔가 어색하다. 어. 이게 확실히 릴리몬이랑 얘네들 바뀐가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보스는 잘 잡고요. 4개, 6개. 바로 위로 올리고. 지금 3개 있고.
타 하나 더 들어가고. 이게 보스 잡으면 이제 또 보상을 받거든요, 크루노? 네, 디지몬이 다 없애신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없애신 거고. 지금 여기서 크루노 들어가고, 타 하나 더 들어가고, 크루 헤드헌터. 1단계. 하나, 둘, 셋. 1단계 업적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차피 그냥 터트려주면 되니까. 하나만 더 나오면은 1단계 60골드 받는 업적도 지금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지금 보면 두 개 나왔어. 일단은 빨리 사람한다. 하나 더 나오던지 하면 좋겠다. 타워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한다 더 나왔고요. 이거 테크타워 가도 되고 2단계 가도 되고. 테크타워 한번 볼게요. 테크타워로. 테크타워 근데 가운데 쪽에 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지읍시다. 지금 급하게 짓지 말고 이따가 얘네들 오메가몬 합쳐줄 거잖아요. 그때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완료. 이상해 씨. 그러면은 사람한테 합쳐서 3단계 만들고 물골렘이랑 이렇게 나왔죠. 물골렘을 일단 위치는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이쁘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주고 10원 생기면 바로 가면 되고. 치즈라면은 치즈라면은 그냥 합쳐버리자. 치즈라면 합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지상은 물골렘 들어가고 슬로우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3단계 4단계로 가면 되고. 펭귄 얘가 원래 아웃키즈였죠. 4단계 얘도 김밥을 먹어서 보면은 방어무시의 불말. 얘가 원래 워그레이문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합칠게요. 페가수스로 합성입니다. 오케이. 페가수스 나왔고요. 이펙트 같은 건 다 똑같네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 공격 적중시 대상 테리토리 5% 해당 추가 피해를 주고 보스 몬스터에게 4분의 1만 적중. 공격 20% 적을 느려지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범위 데미지였어요 이게. 일단은 기존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 일단 테크타워 1자리 들어가고 닭 하나 더 넣어. 혹시 페가수스 하나 더 갈 수 있나 이거? 가능하면 더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죠. 다 하나 더. 용암잔에 많이 나온다. 오, 용암잔에 많이 나온 거 호재입니다. 좋아요. 다 하나 더. 피카츄는 나중에 라이츄로 목재를 숨어서 라이츄로 올릴 수 있죠. 이거 일단은 4단계 보여야 돼, 봐야 돼. 1, 4단계 타워들 각각 4개 모으시 성공. 요거부터 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그냥 강화버스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나무를 받고 그냥 4단계 만들어주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4단계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갑시다. 1단계 개수 충분해. 2단계 개수 지금 충분해. 그치? 4단계가 두 개 더 나와야 되고 좀 합치면서 가야 된다. 그런 거면 그치? 5단계는 좀 천천히 봐야 되고 6단계를 잘 봐야지. 타워 하나 들어가고 용암잔에 하나 넣어. 용암잔이 너무 잘 나오는데? 미쳤는데? 어허. 용암잔에 파팅다 설마? 용암잔에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25에다가 일단은 이거를 합치자. 이렇게 뮤츠 나왔고 3단계가 하나 둘 세 개. 개수는 좀 부족해. 3단계 안 나오면은 이거 합칠 거고. 합치고 지금 일부러 테크는 안 보고 있거든요. 1단계 업적 노릴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침착하게 갈게요. 3단계 일단 만들어주고. 용암잔에가 많아가지고 딜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렇죠. 피 쭉쭉쭉 달죠 이거. 체력이 높을수록 피가 쭉쭉쭉 더 달기 때문에 절반만 적용해도 3%거든요. 3% 체력 만이라고 하면은 300씩 데미지 들어가는 거라 거의 처음에는 데미지가 엄청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빨간이스 몰리고 김밥 나왔네? 어? 이러면은 누드김밥 의미있지 의미있어. 분식천국 갈만하거든요. 분식천국 노려봅니다. 치즈라면 나오고 만두라면 나오면은 만두라면 5단계로 올려주는 거. 여기서 크르노 강화 건축지 2단계 나오는데 건축지를 올려줄게요. 건축지를 올리고 타워드라고 번개돌이 합치고 지금 여기서 이거 나오면은 4단계가 나왔죠. 어! 연기상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아 가운데 봉이 같은 얘 이거 닭이랑 이거 페가수스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겁니다. 그 오메가몬 아시죠? 오메가몬. 오메가몬이에요. 오메가몬이 스킨이 바뀐 겁니다. 디지몬 이슈 때문에. 네. 페가수스 스킬은 이전이랑 똑같고요. 그냥 스킨만 바뀌었다. 생긴 것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테크트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 아구몬 있었고 이쪽이 저기였죠? 파피몬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페가수스몬이 되어버렸다. 일단은 사람한다 에다가 일단 지금 몇 개 부족하지? 3단계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2단계는 하나 둘 2단계도 부족하네 개수가. 올라가면 될 것 같고 힘착하게 넣자. 한 25라운드쯤이면 끝나겠다. 25라운드 보상받고 도박하면서 아, 6단계 5단계는 못 깨고 6단계 깨면서 도박 보면서 가면 되겠다. 타워드라이크요. 가자! 우에키, 우에키 좋아요. 우에키 좋아요. 나무를 캘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친구. 공격치 75의 성시 나무를 1만큼 얻습니다. 타워드라이크요. 너무 아쉽나요? 근데 귀여운데? 어. 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먹고 터트리면 1단계 엄청 깨지는구나. 폭파. 폭파해가지고 일단은 깨졌고. 여기서 그러면은 골드 받아가지고 가고. 1단계 깨졌죠. 이제 1단계 다 먹어도 되거든. 그러면 비석 먹어버려서 비켜봐. 그리고 너 먹고 갈매기 4단계 임무 성공 봅시다. 특수타워 가자. 특수타워 제발. 아 책상자 나 체력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죠. 멀티샷이라서 딜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연기상자를 어디다 넣을까? 연기상자 가운데 넣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용암자네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가운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불골렘은 먹어버리자. 우리 초반이니까 불골렘 먹어버려서 준비를 해보자. 일단은 돈은 되게 많지. 3단계 도박을 돈 모아서 할 거니까 어차피 자꾸 인드라 먹어도 되고 좀 깼으니까 둘이 합치고 알폰스 엘리 확인. 일단 6단계로 합쳐놔야겠죠? 레이저 나왔고 레이저 좋아요. 여기다가 오랜만에 여기다 넣을게요. 원래 가운데 잘 안 넣는데 아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영상 여기 넣는 게 애매하네. 근데 가운데 넣는 게 효율이 되게 좋긴 해. 이 4단계 데미지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 용암자네 보스 딜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 오케이 믿고 갑시다. 예, 용암자네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믿고 가본다. 물골렘 좋았고 우에키 잘 나오고 있고 치고 김밥 나왔고 크르노랑 해서 4단계를 바로 여기다가 합치고 크르노 묶어서 인상했고 천천히 올리면 돼요. 6단계 하나 더 모을 거죠? 다 하나 더? 치즈라면 오케이 치즈라면 나왔다. 이제 만두라면만 나오면은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3단계 좀 모아놔야겠는데, 개수가. 일단 우에키 같은 경우 평타를 치면서 나무를 벌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한 30, 35. 그때쯤에 되겠나? 이따가 도박에서 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다 하나 더? 우에키 뭐야? 우에키 사무에키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게 잘 나오네? 이거 이게 연기상자가 천 범위 내 적에게 디오포를 적용합니다. 디오포 상대 저 추가 피해를 왔었네. 1단계 210%, 2단계 70%, 3단계 40%, 4단계 20%잖아요. 1단계 이 용암 자네, 용암 자네가 엄청나게 지금 딜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 거죠. 타워 들어가고요. 방어 부탁. 테크트리는 얘는 일단 테크트리 올리긴 해야겠지. 치고 가고 1 3단계 저걸로 올리면 되겠다. 일단 보상 이것도 건축질 올리면 돼요. 건축질 올리고 이러면 전병 올라가서 건 1단계 나오는 게 10%? 3단계 나오는 게 40%로 올라갔어요. 우회기 나무 다 쓰면은 이게 얘 다 쓰면 합쳐가지고 올려버리면 되겠다. 일단 그 전에 3단계 나오겠지 이번에? 40% 당했는데 트롤해던다 이런 안 나오나 보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4 3 2 두 대밖에 안 남았다 이제. 우회기 진고 90% 7단계 8단계 7단계 초과 골드가 50금 받고 100금 받고. 와 저거 해주면 좋긴 하겠다. 다른 분들도 근데 거의 이제 슬슬 깨질 것 같은 각인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나 4단계에다가 이거 솔직히 이제 펭귄 나올 확률은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합쳐야겠다. 우에키 나무 벌어라. 오케이 나무 벌었고 3단계 만들고 4단계 만들고 5단계 만들고 좀 더 들어가야 되고 타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4단계 나왔고 얘랑 합쳐가지고 5단계 만들어서 얘랑 합치면은 흰수염이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 친구. 10번짜리로 해서 바꾸면 되겠지? 19이드가 필요해 합치는데. 근데 일단 지금 6단계 얼음 동키호테 레이저 도시락 요거 해가지고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돌려보자. 에드워드 델릭 오케이 도시락 바로 175골드 받고 77단계 바로 해주고. 뭐야 7단계 나왔는데 왜 안 깨지지? 아 이거 언제 깼구나. 7단계 언제 깼냐? 7단계 일단 토성 나왔네요. 저 주변 400범위 적에게 초당 550피해 방어 50피해입니다 특별 강화하면 2배 피해 주고요. 일단 초당 550이면은 얘는 걱정 없는데 문제는 보스 같은 거 좀 힘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괜찮으려나? 일단 도박 봅시다. 도박 승리! 아! 4단계? 일단은 좀 도박이 좀 꽝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괜찮나? 어허 꽝 몇이야? 10회? 일단 꽝보상 일단 하나는 받아보고 한번 봅시다. 네 꽝 한번 받아보고 생각해볼게요. 보스는 뭐 괜찮겠지 뭐. 만두라면 깰 거고 분식소 깰 거고. 아 그리고 이거 이제 빨간 이습을 또 올려줄 때 쓸 거니까 그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30골드? 혹시? 없었고. 예. 아니 30골드면 도박 두 번 하는 거잖아. 야 이거 딜 잘 나온다. 좋다. 한 번 남았어 이제. 한 번 남았다 빵. 제발 좋은 거. 좋아요. 12 14 10 5 가자! 특별 강화? 갑자기 여기 특별 강화 나왔다고? 이거 나올 줄 알았더니? 오케이. 나중에 강화해주면은 데미지 50%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거 나오죠? 지금 특별 강화 등급 이렇게 50%.
이거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일단 노란 리스트 줄게요. 도박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지. 타워 건설권 깡보상 보고요. 뭐 나올까? 금상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금상자 좋아요.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는 금상자 나왔습니다. 금상자 일단은 공격시 금 1만큼 획득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친구고, 한 라운드에 그래도 한 못해도 한 10골드 정도는 벌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센터 쪽으로. 센터 쪽으로 바꿔줄게요. 자리 이동해서 센터 쪽으로 바꿔놓고, 라이트 신화 4단계 만들어놓고, 5단계 바로 가줄까요? 5단계 바로 가고. 이거 아이언맨 준비해야지, 이제. 오메가 페거스스는 이번에는 끝까지 가져갈게요. 페거스스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어차피 이 친구 보러 온 거니까 6단계 따로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키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보스디 너무 잘 나와. 네, 잘 나오고요. 금 한 번, 두 번. 공도 되게 느리다. 와, 이거 두 번을 공격을 못하네. 이거 지나갈 때. 차가 이름이 멜론인가봐요. 오케이, 일단은 깨졌어. 모으는 거 깨졌죠. 파란 잇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4단계로 5단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타워 일단 더 가고, 선인장 일단 이걸로 올려볼게요. 완두라면, 오케이. 완두라면 나왔고요. 완두라면 나오면 6단계를 바로 합치면은, 자, 아이언맨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 다 모아주는 게 차근차근이거든요. 1단계부터 7단계 타워를 하나 이상 다 모으는 거. 아이언맨 나왔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 여기가 되게 좋은 위치죠. 여기서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여기서면 다 커버를 가능해요. 바로 해주고, 이거 노랑색이 있으면 여기다 쓰자. 강화해주고, 이제 아이언맨 나와가지고 딜이 엄청 잘 나올 거예요. 도박 한 번 더 하죠, 저희. 톰은 나중에 8단계 올릴 건데 지금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올리고. 연기상자 있기 때문에 딜 잘 나올 것 같아. 이따가 도박을 좀 돈 200원 정도 모으고 가자. 200원 정도 뭘 모으고 갑시다. 200원. 어이, 아이언맨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게 또 1단계잖아요, 아이언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상자율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기요, 뭘 강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죠. 뭘 강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183, 200원. 이게 돈이 많으면 근데 도박이 잘 돼.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돈이 많으면 도박이 좀 잘 되는 거. 돈을 한 번에 많이 모아서 한 번에 가야 돼. 여기 죽겠는데? 이거 돌려야 돼. 산타 죽이세요. 산타가 너무 구려가지고 지금 딜 안 나오잖아. 산타가 이게 너무 약하죠? 이제 만들었다고? 못 돌려요? 아이고, 산타가 너무 약해. 이번 끝나고 바로 도박 들어갑시다. 이번 끝나고 돈 한 250원 되는 거고, 250원이면 충분히 1등 노려볼 만해. 가자. 500원 모으고 가자고? 아, 500원 너무 길어요. 네. 500원 너무 길어. 240원 갑시다. 지금이 설마 이거 1단계 타워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맞나? 방어 포탄 나왔고. 그건 아니지! 특별강화 일단 나가긴 했습니다. 예. 강의 지금 몇 회야? 14회 마지막 강 해가지고 일단 갑시다. 네. 특사 금상자 나오면 괜찮나? 금상자 나오면 괜찮아요? 제발!
금상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금상자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금상자 나왔으니까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금상자로 돈 벌면 되잖아. 위치 바꿔주고 자리 이동해주고 더블 금상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한 라운드에 한 5골드에서 6골드 벌기 때문에 250 금상자로 생각할 건 없고 기회비용이지. 금상자 그래 나온 게 어딥니까? 네. 이상한 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이거 8단계 하나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안 없어지나요? 엑조디아? 어? 왜 안 없어지나니? 엑조디아 3마리에요? 3마리 모으셨어요? 5단 3개 모아야 되는데 세나리오스 다섯 개라고 엑조디아? 다섯 마리 모아야 된다고 엑조디아를? 저거 어떻게 해? 다섯 마리면? 아니 있네 세 개 이상 보유한 채 라고 나오는데? 아 이거 이거 5단계 타워 5개 아 그거였구나. 엑조디 2마리였구나. 나 엑조디 6 말하네. 푸른의 백룡. 아 확인. 제가 오해했네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해했습니다. 예. 금상자 하나 더 먹자. 이거 나 지금 못 참아. 이거 원래 나무 빨간 이슬 잘 안 쓰는데 이거 모르겠다. 환원해가지고 도박합니다. 특수도박 돈 주세요. 그렇지 돈 많이 벌어서 300골드 넘게 있습니다. 이 미쳐서 300골드 넘게 있어. 지금이 뭔가 많이 뜨긴 했는데 학원들 꽝. 뭔가 떴었는데 근데 별로 좋은 건 안 뜬 것 같은데 1등 이런 건 안 됐거든요. 일단은 바로 가보죠. 가자! 얼음 상자 일단 슬로우 얼음 상자 좋아요. 저거 동시에 느려지게 하는 거 입구에서부터 슬로우 걸어주면 좋죠. 멀티샷 슬로우 걸으면은 더 빨리 죽어 애들이. 근데 더 빨리 죽으면 좋은 건가? 이 금 상자가 지금 더 빨리 죽으면 좋은 건가 싶긴 하네. 일단은 파란 이습은 그냥 강화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구름이 나왔구나. 구름이가 나왔습니다. 구블린 구름이 구름이가 나왔고 구름이는 여기다가 보내줘야지. 공격하면은 다음 단계로 진화가 되죠.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돈이 근데 되게 잘 벌려. 이게 지금 금상자가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 잘 벌려요. 아까 전에 엄청 썼는데 벌써 166골드야 이게 두 개라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잘 벌리네. 한 번 더 해볼까? 뭔가 좀 그쵸? 뭔가 좀 욕심이 나는데 구름이도 나쁘지 않죠? 항상 치다 보면 좀 좋아지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 이게 이번 마지막 도박 진짜 이게 이번 꽝 보상 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학원은 거 4단계 하나 나왔고 1등! 그렇지! 1등 한번 먹었고요. 이거 역시 느낌 좋았다니까. 좋아요. 1등 먹었어. 그럼 됐어. 일단 여기 특수타워 하나 들어가고요. 네. 5단계 타워 그렇지 5단계 타워 좋고요. 일단 마법 상자 나왔네요. 방어력 감소되는 거 이거 하나 뭡니까? 1단계 타워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한번 넣고 어 용암잔에 좋아 용암잔에 좋아 용암잔에 잘 나왔고 오 좋은데? 좋은데? 아주 좋은데? 5단계 타워 하나 넣고 바이오가 나왔네 바이오 4단계 일단 하나 넣고 4단계 여기다 넣어봐. 혹시 세인마이어스 나올 수도 있잖아. 세인마이어스 나올 수도 있어. 가보자. 어, 이상했고 걸렸고 여기서 이거 지금 올려가지고 4단계 강화 보너스 4단계 타워를 한 단계 더 높은 타워 푸른 눈에 106 나왔고 6단계 나와서 톰톰 합치고 합쳐서 8단계 일단 갑시다. 아크낭룹 아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아크낭룹은 라인만 정리를 잘하는 친구라 이건 바꿔줄게요. 이거 바꾸고 지거렛? 차라리 지거렛이 낫긴 하지.
녹제를 소모에 나루미한테 하면 변신해가지고 보유한 타워만큼 딜이 세지는 거거든요. 타워 개수만큼. 직거래도 괜찮은데 어떤 거 갈지 고민 좀 해보자. 근데 꽝메타라고? 아니에요. 287원 이번에 지금 바로 간다. 더 간다. 오 2등! 그렇지! 이게 도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건가? 어, 씨. 아닌가? 일단은 방금 더 들어가고. 아 이거 아니야! 아까 멈췄어야 돼. 2등 한번 했을 때 멈췄어야 됐어. 특별강화하면 엄청 늘어났네 이거. 특별강화는 이거 체력 퍼센트 데미지만 해도 들어가나 이거 특별강화가? 모르겠네. 저게 또 들어갔는지. 이제는 이제 도박 세지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좀 땡기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이게 도박이라서. 그리핀도르 너무 잘 잡는데 한번 더 가자고? 너무 잘 잡는데 한번 더 가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직거래 너무 잘 잡는다. 이거 금 좀 그래 금 좀 먹어야 돼. 그만 공격해 친구야. 구름이도 커야 되고 그치? 금 좀 먹어야 된다니까. 돈을 좀 벌어줘야죠 우리 금상자들이. 너무 빨리 잡아버리면은 좋지 않아요. 직거래지 세네. 아 이거 맞아. 나 이거 노려야 된다. 킹치찌개 여기 20% 확률 적을 잠시 기절한다.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몇 퍼센트냐면은 5개 중에 1이니까 타워가 계속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10개 50분의 1 확률. 킹치찌개 무한스턴 노려본다. 바꿔볼게요. 쯔메! 브로리도 좋은데. 아 브로리도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노려본다. 일단 가능하면 노려볼게요. 아직은 노려볼만해. 비행선 안되고요. 석가모니 도박 뭐 너무 많이 해서 석가모니 지금 화났어. 석가모니니 화나셔서 안되고 브롤이 나왔고. 아니 왜이래 안나와 김치찌개가. 물골렘 의미 없잖아. 김치찌개 혹시! 아 이렇게 나오보네. 파동찌개 나왔네. 아쉽네. 아쉬워. 이게 적을 잠시 기절시킨다를 노리고 싶긴 하거든요. 도박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도박이 잘 되면은 해보고 아니면은 그 파동찌개로 쓰는 걸로. 이것도 좋아요 솔직히. 이것도 좋아. 마지막 도박. 진짜 마지막 도박. 금이 더 필요합니다. 뭐지? 일단 타워가 좀 잘 나왔나? 1단계 타워 볼게요. 작업 완료. 트롤 헤드 헌터 4단계. 혹시 세이마이어스? 혹시 세이마이어스? 아니 여기다죠. 혹시? 작업 완료. 그리고 야 이거 야 특별강화 왜 이렇게 많아? 특별강화 보너스 그만 줘. 특별강화 보너스 금상자 나오면 돼. 금상자 가자! 아, 씨, 마법상자. 도박하지 마. 아, 마법상자 이게 방어력 깎아주는 거라 제이블인데 자꾸 나오네. 이거 파동찌개 범위 엄청 넓은가 보다. 아이고, 이거 목재 좀 환원해야겠다. 목재 환원하고, 일단 특수도박은 해줘야 돼요. 저거 암호랑 속도 감소. 이건 해줘야 되고요. 작업 완료. 김밥. 이거 올리자, 이제. 아오키지 타워 일단 합치면서 갑시다. 바바리안 여기 슬로 하나 들어가긴 해야 돼. 돌려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자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네. 딱 강화 5단계 피해 강화 해주고. 아 파동찌개 이거 아 좀 구리잖아 좀 느낌이. 파동찌개가 뭐냐고 그게. 3단계에다가 4단계 올려봐. 일단 강화 올리고 바바리안 더블? 5단계 알폰스 엘링 나왔고. 네, 파동찌개 한번 바꿔봅시다. 가자! 얼음골렘? 저거 얼린다. 얼음골렘 근데 만화가 27이라서 좋지 않아요. 얼음골렘은 좀 별로고 1단계 2단계 나오면 바꿔주면 가면 되겠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 솔직히 3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쓸 일 없어요. 3개도 안 쓸 것 같아. 다 환원해주고 적속도 감소. 이 가면 엄청 나오네요. 적속도 감소 좋아요. 타워 들어갑니다. 피카츄 4단계 바로 올리고 오케이 5단계 올리고 어 마보다 루시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루시퍼가 나왔다는 건 루시퍼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었냐? 여기다 넣어서 돈 버는 게 어때? 너무 늦게 나오긴 했는데 원래 가운데 넣는 게 제일 베스거든요. 아 예.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물골렘. 물골렘은 위치를 바꾸자. 그게 낫겠어. 어차피 슬로우 될 거니까 이따가 그러면은 6단계 일단 합치고 이거 동키호테 나왔고 일단 하나 들어가고 2단계 여기 합치고 루시퍼 들어가서 공속버프 걸어줄 수 있게 고무 예 고무는 뭐야 이씨 정이 뭐 짜리냐 어 합성 바꿔봐 봉인된 액조디야 안 써 봉인된 액조디야 너무 비싸요 얘다가 이거 4단계 합치고 5단계 합쳐주고 마법부터 또 나왔네 좋아 이거는 봉인된 액조디야? 왜요? 봉인된 액조디 안 써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써 어 피해량 근데 50%짜리네 좋긴 하네 다섯 개 모서 업그레이드했다고요? 봉인된 액조디아 쓸 수 있죠. 좋아요, 좋아요. 좋은 캐릭인데 굳이 저는 안 쓴다는 거죠. 다섯 개 모으기 힘드니까. 네.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은 안 되겠지? 다 하나 들어가고. 오, 피카츄 갑자기 잘 나오는 거 뭐죠? 좋은데? 이거 돈 좀 벌어야 돼 이번에 친구야. 탑컨 잡지마 애들 너무 근데 너무 잘 잡아 애들이 지금 딜이 너무 잘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일단 돈 좀 38 오케이 점점 잘 벌리고 있어요 확실히 얘가 루시퍼 들어가면서 좀 더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여기에 슬로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액조디아 바꾸고 지거렛 아 지거렛이면은 사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 이번 판 어 세이마이어스는 써야 돼요 근데 못 쓸 것 같은데 5단계 6단계 7단계 7단계 만드는 게 맞겠다 너무 후반이라서 세이마이어스 그냥 합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원래는 쓰는 게 좋긴 하죠 아카이누는 원래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지만 이따 합쳐 사자선 잘 나왔다 사자선 피해량 증가 사자선 쓰고 그러면은 여기에 슬로 하나 들어가자 우리 얘는 직원에만 바꾸고 슬로 하나만 넣어야 돼 석가모니 말고요 석가모니님 말고 좀 좋은 거 하나만 주세요 보스 진짜 잘 잡는데 선인장 공인대 조디야 아니 이거 말고 좀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자성 같은 공속도 빠르고 그래서 좋은 편이거든요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스턴찌개 나오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거는 좀 어려울려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를 위치를 얼음 상자를 위치를 바꿔버리면 되잖아 얼음 상자 위치 바꿔버리고 어? 혹시! 아 파동찌개 돌고 돌아 파동찌개네 슈퍼한 775 데미지 얘 공속이 아 진짜 엄청 상건데 이거 너무 섭섭하네 섭섭하다 이건 좀 강화해봐 세이마이어스 노리자 이거 위치 나왔고 한번 더 하냐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몇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를 올리고, 네. 한 번 더 하면 이제 안 나와요. 파동찌개도 안 나와. 마무리 해야지. 매무리. 구름이 5단계. 어, 구름이 5단계? 도방이나 하자고요? 세이마이어스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마이어스 하나 만들게요. 세마. 하나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작업 완료. 4단계. 그리고 4단계 많을수록 좋아. 이 연기 상자 때문에.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일단은 얘네들 피해랑 안 들어가 있지. 피해랑 추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는 여기다 해버려 그냥. 아무데나 해버려. 비슷비슷하니까. 번개돌이 에바잖아 이거. 루피? 루피는 더 에바죠. 이상의 꽃은 더 에바죠. 오케이. 타와나 눈으로 갑니다. 왜 이래 이거 지금. 이상의 풀. 이상의 풀은 4단계 올릴만해. 4단계 지금 쓸만한게 누구냐면은 세이마이어스가 제일 좋고요. 다른 애들은 솔직히 4단계 쓸게 있나? 불골렘. 바바리안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어, 바바리안도 괜찮고. 작업 완료. 불골렘 오케이. 불골 좋아요. 불골 잘 나왔어. 구름이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구름이 5단계 일단 여기다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작업 완료. 사람한다. 라인딜은 진짜 엄청 좋다. 정리는 진짜 잘해요. 이 파동치계가 라인 정리는 진짜 좋네.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네. 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삼각도? 삼각도 두 개 갔다고? 아이폰스 엘리에게다가. 저긴 없는데 근데? 지금 요거 노리나 본데 마지막에 반호의 나이. 반호의 나이까지 나와야 이 조합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삼각도가 이게 스턴이잖아. 만화 스킬로. 전망의 방어 아니구나. 오. 대당 최대치로 8% 딜이라는 거. 오, 삼각도. 오케이. 리압치고, 유치고. 바바리아? 바바리아 그냥 쓰고. 작업 완료. 가보자, 가보자. 보스전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되게 편안하죠? 사장님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여기 타워 하나 넣고. 작업 완료. 오케이. 너굴맨 일단 잘 잡히긴 잘 잡혀요. 요 정도면 되게 잘 잡히는 거거든요? 너굴맨? 딜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 보니까 아래쪽에서 타워 하나 들어갈까? 작업 완료. 합치고. 세이마이어스 나오긴 했네, 이쪽에. 그래. 가보자, 타이타니. 너 올려봐라. 혹시 모르지? 만두라고? 봐도. 브리타니까지도 금방 잡혀, 지금 보면은. 브리타니까지도. 아, 이게 진짜 스턴치기였으면은 손 꽤 잘 걸려가지고. 딱인데. 일단 가봅시다. 데미지 측정. 일단은 아이언맨도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 과연 딜이 얼마나 나올지.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30만 이상은 일단 나올 것 같은데. 몇 나오지? 야 11만? 이게 뭐야? 아니 어이가 없네. 왜요? 승리. 아니 11만 에바지 11만.